안녕하세요. 네. 고생들 하십니다. 아, 예. 아우, 추우신데.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 댓글 보세요. 예. 네. 아니, 뭐, 이런 작업 작가에 방문해 주시고. 아유, 너무, 제가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상황이 어떤지 좀 알고 싶었거든요. 저희 라벨갈이라는데. 네, 라벨갈이라는데. 네. 요걸 좀 장관님이 처리를 해 주시든가. 네.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든가. 네. 적극적으로 좀 정부에서 단속 좀 해 주세요, 단속. 네. 이런 헌법행위거든요, 정확히. 그 일거리가 있어야 이제 늘리는 거지만, 일거리 생겨서. 당신 1동, 2동, 3동, 수인동 출퇴근 시간. 오늘 의견을 보충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현재 최병원 회장님이 저희 대표자고, 다음은 저희 센터. 그럼 패션 소공 노더뱅크로 저희 우리 전 8개 정도 생산되겠습니다.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랑 의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품질 제품이 라벨가리를 통해서 유통이 됨으로써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 중소 기업들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거꾸로 보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동안 우리 사장님들이 어려우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분이 계셨다면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4대 보험은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제도인데 4대 보험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의 이런 제도로 인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